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올인하는 남자, 태월남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요번 주말에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꽉 막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쉴라 그랬는데, 너무 좋은 측정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가 누굽니까?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하원 대장입니다. 대빵인데, 그 낸시 펠로시 남편이 지금 테슬라 콜옵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애플, AB, 월트지니 이런 주식들의 콜옵션을 지금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근데 일단은 제가 인스타에 미리 제 정보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뭘 뜻하나요? 이게 호재인가요? 나쁜 거 아닌가요? 이제 요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에서 옵션에 관한 거는 제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옵션이 뭔가, 그리고 오늘 낸시 펠로시가 산그 옵션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콜 옵션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은 낸시 펠로시가 산그콜 옵션을 딱 집어가지고 요거는 왜 샀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콜옵션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콜옵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쉽게 설명을 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가지고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옵션 거래에서 사전에 정한 가격과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가지고, 테슬라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테슬라를 한달 뒤에 100불에 살수 있는 콜 옵션을 여러분들이 샀어요. 자, 이 콜옵션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얹혀서 주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 뒤에 테슬라 주가가 110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를 한달 뒤에 100불에 살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10불이지만 여러분들은 100불에 그 주식을 테슬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10불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한달 뒤에 100불을 살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90불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00불에 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프리미엄을 주고 산그 콜옵션을 행사를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행사를 안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100불에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90불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90불을 마켓 밸류로 사는 게 낫지,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10불을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은 콜옵션을 산다는 거는 내가 산 콜옵션이 그게 내가 산 가격보다 무조건 정말 100% 오를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콜옵션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내가 100불에 콜옵션을 샀는데 테슬라를 한달 뒤에 90불로 떨어지면은 내가 프리미엄 주고 돈을 왕창 주고 산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내가 행사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콜옵션을 살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낸시 펠로시가 산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낸시 펠로시가 산 겁니다. 예. 요거는 일단 낸시 펠로시는 콩그레스 멤버이기 때문에 콩그레스 멤버들 뭐 가족도 만약에 이렇게 뭐500,000 이상이 되면은 요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낸시 펠로시가 보고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AB도 있고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월트지니도 있죠. 근데 우리는 테슬라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OP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콜옵션이고 요거는 12월 22일날 작년에 이제 샀다. 근데 이제 purchase 25 call option, 요거는 그 contract이라 그러는데 25개의 contract을 산 거예요. 한개 contract에 100 share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개의 call option을 샀다는 거는 2,500개의 share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trike price는 500불이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날은 2022년 3월 18일.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낸시 펠로시는 2,500개의 이제 셰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거는 한 셰어당 500불. 만약에 테슬라가 만 불이 될지라도 2,500 셰어에 한해서 500불에 한개 셰어를
살 수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expire day는 2022년 3월 18일인데 2022년 3월 18일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낸시 펠로시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12월 22일날 왜 샀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12월 22일날 테슬라의 주가는 645불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12월 22일날 2,500개 셰어를 살라 그러면은 645불 곱하기 2,500개 셰어 하면은 1.6밀리언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마운트가 있죠. 요 어마운트라는 거는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는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5억에서 10억 사이다. 내가 5억에서 10억 사이 돈을 지불해서 이 옵션을 샀다. 이제 요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모든 콜 옵션을 살 때는 그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브레이크 이븐 그 숫자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확한 숫자를 가져오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2021년 12월 30일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202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낸시 펠로시가 갖고 있는 이 콜 옵션의 브레이크 이븐은 무조건 900불 이상이 나와야 돼요. 예. 이게 900불이 안 되면은 낸시 펠로시가 산 이 콜 옵션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왜냐하면 권리를 행사하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이 콜 옵션을 샀을 때는 얼마나 불리시했는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로 그냥 안전하게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었으면은 여기서 1.6밀리언 투자해가지고 2,500개 셰어를 샀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콜 옵션을 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굉장히 불리시한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식에 콜 옵션을 산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는 굉장히 지금 테슬라에 불리시하다. 콜 옵션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은 자, 낸시 펠로시가 살 당시에 12월 22일날 테슬라 그 주가가 645불이었잖아요. 근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500불이다. 그러면은 645불 마이너스 500불 하면은 145불이잖아요. 그 145불이랑 셰어당 145불이랑 플러스 프리미엄이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 그 가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대장 아닙니까? 하원 대장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의 개념 인사이더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테슬라 콜 옵션을 그것도 500불짜리 스트라이크를 샀다는 거는 엄청나게 불리시하다. 낸시 펠로시는 무조건 테슬라의 주가가 900불 이상 갈 거다. 2022년 3월 18일 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12월 22일날 1.6밀리언을 자기가 지불을 하고 2,500개의 셰어를 사기보다는 1밀리언 안에서 5억에서 10억 사이의 돈을 지불을 하고 2,500개의 셰어를 획득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했다. 그 주가는 900불 이상이 나와야 낸시 펠로시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됐든 낸시 펠로시는 그 테슬라의 주가에 상관없이 테슬라 셰어가 뭐 한 주에 500불만 주고 2,500 셰어에 안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테슬라의 주가가 900불 이상이다. 근데 뭐 900불 이상이 되면은 뭐 900불 이상이 돼야 브레이크 이븐이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콜 옵션을 살 때는 야 900불만 넘어라 이러고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낸시 펠로시는 테슬라의 주가를 2022년 3월 18일까지 정말 99.9% 1000불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콜 옵션을 산 거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사이드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제 손정희가 이제 콜 옵션 해가지고 나스닥 고래다 뭐 콜 옵션으로 장난을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손정희가 테슬라 콜 옵션을 10불짜리를 샀어. 프리미엄이 엄청나겠죠? 예. 만약에 뭐 테슬라 주가가 100불인데 10불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타면은
프리미엄 플러스 90불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잖아. 그 콜 옵션을 사는데. 근데 그런 거를 산 거야. 어이없이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근데 주가가 또 그렇게 올라서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가지고 막 오른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100불인데도 쉐어 하나당 10불을 주고 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이 주가를 주식을 샀어. 10불을 주고 100불짜리를 10불 주고 샀어. 근데 사자마자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자마자 바로 그냥 팔아버린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있잖아. 갭이 90불이 나잖아. 그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혼동을 하면서 빵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닥이 무너졌다. 이제 요런 루머들이 나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진짜 나보다 설명 쉽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이드로 말하자면 일단 낸시 펠로시 그 남편이 앞전에도 콜옵션을 하나 샀었습니다. 앞전에도 콜옵션을 하나 샀었는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여기 콜옵션을 샀었는데 요때 당시에 이 주가의 가격은 120불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 240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물론 이제 이런 낸시 펠로시 같은 인사이더들이 그것도 뭐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 남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테슬라의 주식을 콜옵션을 샀다 이렇게 파격적인 거를 요거는 굉장히 불리시하죠. 예. 요거를 보고 테슬라의 주식을 살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얼마까지 올라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주가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서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The House of the Speaker 낸시 펠로시가 테슬라에 굉장히 불리시하다 요 말 뜻은 다른 사람들도 불리시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